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자모음을 다 배우고 난 후에 풀 수 있는 받침 없는 한글 자모음 공부 복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 블로그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 해보실 게 음절 만들기입니다. 제가 방금 화살표 드린 것처럼 오른쪽으로 푸는 문제는 아야, 어여처럼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자음 하나를 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맨 처음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 이런 형식으로 배웁니다. 가갸, 거겨, 나냐, 너냐 이렇게 배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세로로 푸는 문제 가나다라, 마바사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자음 중심의 공부입니다. 그렇지만 모음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서 복습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천천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글의 모음을 영어 발음기호로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글은 알지만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발음을 불러주시고 받아쓰기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요, 여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발음에 맞는 한글 모음을 받아쓰기 하는 겁니다. 영어를 모르는데 굳이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자음을 공부할 거예요. 똑같아요. 자음도 소리를 보고 영어 발음기호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은 이름이고요. 소리로 할 때는 그, 느, 드, 르, 무, 브, 스 이렇게 소리를 영어의 발음기호와 매치하는 겁니다. 이것도 영어를 모르는 아이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엄마가 불러주는 한글 자음을 받았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글 자음의 이름입니다.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이름은 나중 2학기에 배울 받침 공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 자음의 이름은 자기 소리로 시작해서 소리로 끝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키읒, 티읒, 피읒, 히읒. 이건 이름입니다. 이것을 미리 이렇게 써놓으신 다음에 이걸 보고 하시면 되겠어요. 미음, 무 소리가 나지요. 기역, 그 소리가 납니다. 그, 기역. 히읒, 흐 소리가 납니다. 히읒, 흐. 피읍, 프. 피읍, 프. 니은, 느. 니은, 느. 디귿, 드. 디귿, 드. 이응, 첫 소리에, 처음에 올 때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응, 으. 시옷, 스. 시옷, 스. 치읒, 츠. 치읒, 츠. 지읒, 즈. 지읒, 즈. 티읒, 트. 티읒, 트. 비읍, 브. 비읍, 브. 키읍, 크. 키읍, 크. 항상 모든 단어를 볼 때는 소리를 내서 하는 게 중요하고 기역, 디귿, 시옷, 티읒은 가장 헷갈리기 쉬운 단어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음에 꼭 주의를 기울여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읍이 아니고 기역입니다. 시읒이 아니고 시옷. 그 다음에 많이 틀리는 부분이 히읗인데요. 히응으로 발음하는 분들이 있는데 히읗입니다. 히읗.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배운 기역부터 히읗까지의 단어들 중에서 받침이 없는 단어들을 그림을 보고 쓰는 겁니다. 보기를 보신 다음에 쓰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치마, 치마. 라디오, 라디오. 포도, 포도. 하마, 하마. 수저, 수저.
바지 바지 피자 피자 나무 나무 카트 카트 도토리 도토리 모자 모자 고기 고기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똑같이 보기를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항상 이름을 써서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우 여우 나 나 지도 지도 코 코 혀 혀 야구 야구 기타 기타 다리 다리 치즈 치즈 바나나 바나나 모기 모기 소 소 다음 문제는 그림과 글자를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풀기가 어려울 때는 글자를 먼저 읽어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그림을 보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림을 글자 먼저 읽은 다음에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 글입니다.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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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을 찾아 연결하세요. 오 오 아버지 아버지 요요 요요 그다음 그림 보세요. 우유 우유 요거트 요거트 요구르트라고 쓰는 분도 있는데 맞게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림과 연결하는 거지. 호수 호수 머리 머리 파리 파리 소리 소리 오리 오리 차 차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빠진 자음을 넣는 문제입니다. 자음을 채워주세요. 고기 고기 포도 포도 휴지 휴지 지구 지구 소라 소라 바지 바지 머리 머리 나비 나비 커피 커피 노트 노트 다음 문제도 역시 자음을 넣는 문제입니다. 후추 후추 배 배 이 이 쿠키 쿠키 고래 고래 포크 포크 다리 다리 기차 기차 나무 나무 레고 레고 다음 문제는 빠진 모음을 넣는 문제입니다. 새우 새우 뉴스 뉴스 재채기 재채기 모자 모자 야구 야구 오리 오리 그네 그네
비누, 비누. 수저, 수저. 아이, 아이. 역시 모음 체육입니다. 스키, 스키. 오이, 오이. 도토리, 도토리. 기도, 기도. 주사, 주사. 무지개, 무지개. 해, 해. 사자, 사자. 토마토, 토마토. 셔츠, 셔츠. 다음 문제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모음을 찾아 동그라미 한 다음 단어를 완성하는 겁니다. 처음 문제입니다. 고기, 오이. 오하고 이가 쓰였습니다. 오이가 맞습니다. 후추, 두부. 후추, 두부. 우우입니다. 고래, 노래. 고래, 노래. 오에입니다. 사자, 하마. 사자, 하마. 아아입니다. 지구, 비누. 지구, 비누. 이우입니다. 가지, 바지. 가지, 바지. 아이입니다. 소리, 모기. 소리, 모기. 오이입니다. 기도, 지도. 기도, 지도. 이오입니다. 머리, 허리. 머리, 허리. 어이입니다. 나무, 하루. 나무, 하루. 아우입니다. 똑같이 단어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자음을 이번에는 자음 찾기지요. 고기, 가구. 고기, 가구. 그, 그입니다. 포도, 파도. 포도, 파도. 프, 드입니다. 프, 드. 기차, 고추. 기차, 고추. 그, 츠입니다. 사자, 수저. 사자, 수저. 스즈입니다. 지구, 조개. 지구, 조개. 즈크입니다. 부자, 바지. 부자, 바지. 부즈입니다. 오리, 요리. 오리, 요리. 으르입니다. 기도, 구두. 기도, 구두. 그드입니다. 커피, 코피. 커피, 코피. 크프입니다. 여우, 요요. 여우, 요요. 으으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학기 동안 배운 받침 없는 단어 공부를 했는데요. 방학 동안에는 잊지 않도록 여러 문제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